사람의 명언이가 처음에 장난을 툭 칩니다. 둘이 좀 재밌게 노신 모습에 제가 적당한 또 오프대사 읽어드릴게요. 갈게요. 스탠바이. 알았어요. 네, 켜. 어제 체류 씨 얘기는 됐어. 뭐... 말하지 마.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일로도 이 행복 깨고 싶지 않으니까. 카트 예 됐죠. 그 여기 딱 섰을 때 박사 어차피 오픈이 뭐냐 다 죽이는 일단은 요 이렇게 섰을 때랑 중간에 프레임이 되고 섰을 때랑 알아서 얘기했을 때랑 좀 걸려야 되겠어. 그래 난 다 봐. 진짜 맞어요. 네 얼굴 보는 게 더 재밌어. 조금 많이 가셨다. 네, 좀 볼게요. 약간 오른쪽으로. 네. 아, 진짜 예쁘신 거 같을 텐데요. 그렇게. 네. 네, 켜!
어제 체리 씨 얘기는 오해라고. 됐어. 말하지 마. 갑자기 왜 늦어? 뭐야, 명언인가? 괜찮소. 내가 알겠소.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.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참으셨습니까? 괜찮소. 내가 알겠소.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. 크크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. 아, 있어 이렇게. 아, 네. 저 뒤에 종이컵 빼주세요. 저기. 네. 종이컵. 아, 죄송합니다. 한번더 끊어서 나겠다. 신문에는 완전 깨가 쏟아지는 기사만 나더니 왜 여기서 혼자 낯설이야? 뭐하니? 어떻게 알고 왔냐고? 내가 널 쫓아다닌 게 몇 년인데 너 하나 잡는 거
맘만 먹으면 금방이야. 솔직히 말해봐. 요즘 영월이랑 뭐가 잘 안 되는 거야? 어? 가라. 나 별뜻 있어서 온 거 아니야. 그냥 쿨하게, 진짜 쿨하게 친구로서 너 고민 상담 해주려고 온 거야. 너 얘기할 친구도 없잖아. 내가 몰라? 영월이랑 뭐가 문제인데? 왜? 최근 잘 되는 것 같아? 응, 진짜 그런 거야? 그래서 막 방송을 보나?